이 아디다스 매장에 운동화를 사러 갔다가 이 GQ 화보 이걸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풋볼티를 지금 아디다스에 출시된 걸 다 입어봤죠. 그래서 이거를 샀는데 너무 잘 입고 있죠. 자, 최근에 또 우연히 이 컬렉션을 봤는데 이 아이템도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죠. 자, 이 컬렉션에 나온 풋볼 아이템은 로또 제품인데 사실 이걸 입을 순 없죠. 너무 어렵고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자, 이거는 제가 구매한 지 꽤 오래된 마틴 로즈 나이키 풋볼 티셔츠인데, 자, 이 풋볼 아이템의 트렌드는 블루코어죠. 이 블루코어의 트렌드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 컬렉션에서 본 그 로또 티셔츠를 찾으려고 뭐 이베이, 빈티지, 로또 해외 사이트 다 들어가 봤죠. 구할 수가 없어요. 이베이 같은 데서 파는 빈티지가 최소한 30 정도, 30 이상 하죠. 그리고 사이즈가 일단 오버사이즈, 이런 빅사이즈가 없어요. 알리 같은 데 있지 않나 하고 그냥 들어가 봤죠. 정말 있는 거죠. 자, 이 풋볼 아이템을 데이웨어로 일상에 입는 게 요즘 갑자기 생겨난 트렌드는 아니죠. 이 풋볼 티셔츠가 데님, 스웨트팬츠, 치노팬츠, 스커트, 쇼츠 다 잘 어울리죠. 요즘은 이런 슬랙스에 입는 게 가장 트렌디해 보이죠. 발렌시아가, 마틴 로즈, 꼼데가르송, 뭐 슈프림, 푸치 등등 많이 나오죠. 그런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나오는 아이템도 물론 매력적이지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오리지널 풋볼티를 입는 게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쿨해 보이는 것 같아요. 도메스틱 플랫폼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스타일이 이 발렌시아가의 칼라블록과 마틴 로즈의 골드한 스트라이프, 아디다스의 삼선 스트라이프를 따라한 디자인이 굉장히 많죠. 거기에 의미 없는 문구들. 그 정도 아이템을 입는 친구들을 보면 이미 패션에 관심이 좀 있는 친구들이죠. 그런 하이엔드 브랜드의 짭을 입느니, 자, 이런 나이키, 아디다스, 로또 이런 근본 있는 아이템을 입는 게 훨씬 낫죠. 자, 아디다스는 벌써 이 카라가 굉장히 샤프하게 빠지죠. 알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한쪽이 울어요. 앞에 이 스티치도 다 보이고 양쪽의 길이도 지금 안 맞죠. 그래서 한쪽이 들뜨고 울죠 지금. 이 소매에 프린트 끝에 이렇게 번지는 느낌 보이시죠? 밑에 스티치도 굉장히 산티나죠. 자, 아디다스는 이 소재 자체가 이렇게 하운투스 자가드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소매에도 메쉬 소재 패치가 되어 있고 절개로 이 사이드 쪽은 또 다른 메쉬 소재가 되어 있고 이렇게 또 절개가 되어 있죠. 로또 이 알리 제품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얘는 이 카라 자체가 놓이질 않아요. 완전히 이 보시면 여기 들뜨고 보이시죠? 봉제가 완전 개판이긴 하죠. 자, 얘도 카라가 중심에 스티치가 보이고 저 찝힌 자국 보이시죠? 이 소매에 스트라이프도 안 맞아요. 마찬가지 밑단 스티치도 너무 산티나죠. 이 프린트 번지는 느낌, 번진 현상.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만족스럽죠.
자, 블로커 트렌드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풋볼 저지가 있죠. 이것도 오리지널인지 레플리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레플리카겠죠? 근데 이 아이템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해요. 실루엣도 굉장히 제대로고, 제가 구매한 건 3X 라지 사이즈인데, 국내에서는 나오지 않는 완전 오버사이즈죠. 여기 박혀있는 모든 장식이 와펜과 자수로 되어 있어요. 이 가격에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옷이죠. 자수 퀄리티도 브랜드 뺨치죠. 자, 보통 이 럭비 티셔츠가 이렇게 메쉬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게 단독 착장하기에는 비치죠. 얘는 전체 폴리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메쉬가 없어요. 단독 착장을 하기에도 너무 편한 아이템이죠. 자, 다시 알리 제품인데 얘는 완전 기본 오버사이즈 티셔츠예요. 기본 티가 필요해서 산건 아닌데, 자, 알리의 장점 중에 또 하나가 트렌드와 상관이 없는 거죠. 갑자기 노란색이 너무 입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노란색 티셔츠를 찾았는데 트렌드 컬러가 아니니까 그 어디에도 파는 데가 없죠. 자, 앞서 보여드린 아이템들이 뭐 테일러드 자켓이라든지 코트, 그런 완성도를 필요로 하는 아우터들이라면 소개를 시켜드리지도 않았죠. 내지는 샤넬이라든지 뭐 프라다, 구찌, 이런 대단한 브랜드들의 크리에이티비티를 카피한 그런 아이템들도 아니죠. 이 블로커 트렌드들의 티셔츠들, 사실 뭐 그런 아이템이 고급스러워봤자 얼마나 고급스럽겠어요? 핫서머라 그런지 저는 이런 컬러풀한 블로커 티셔츠들, 자, 이런 힙하고 트렌디한 아이템들 만 원에 즐길 수 있죠. 안살 이유가 없죠.